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풍광들 위주로 조금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매물이 있는 한옥마을이고요. 정말 그 350m 고지에 있고요. 전망들은 다 튀어 있습니다. 정말 뭐 막힌 거 없는 그런 곳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바로 앞에 여기 나무가 하나 있는데 이 나무부터 한번 살짝 체크해 볼게요. 앞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변에 작은 나무들밖에 없는데 이 친구만 지금 유독 탁 눈에 들어와요. 단풍나무인데 너무 이쁘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마을을 좀 더 살펴볼게요. 위로 올라갑니다. 총 25세대 가구로 25가구가 들어와 있는 한옥마을이 되겠습니다. 보시기에도 아주 편안해 보이실 건데요. 자, 그러면 뒤편에서 볼게요. 뒤편에서 보시면 앞쪽에 또 산들 착 있습니다. 아, 산세가 너무 이쁘죠? 예. 정상 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을 보실까요? 한옥마을인데요. 여기 도로, 단지내 도로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장군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이제 눈이나 이런 게 오면, 제설 작업은 장군에서 다 해주고 있다고 하는 곳이고요. 또 이웃사촌들이라고 할 만큼 다들 친하게 다들 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오늘 매물 체크할 텐데요. 오늘 매물 보고 계십니다. 자, 앞에 데크가 이쁘죠. 약 10여 평 정도의 데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을 다 하셨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쪽이 현관입니다. 현관. 자, 물받이 공사나 이런 것도 잘 되어 있고요.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이쪽이 대문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올라가서 현관 만나실 수 있고요. 자, 이쪽에는 텃밭 공간으로 조금만 가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궁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온돌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오른쪽 이쪽에 하나 있고요. 또 반대편 보시면 반대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총 세 개인데 두 개가 아궁이 온돌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 기름보일러는 난방은 다 들어오는데요. 두 개를 병용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방 두 개는 아궁이와 기름보일러 두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뒤편하고 아주 꽃나무들도 많은데 뒤로 반대편 왼쪽으로 뒤로 가볼게요. 자, 뒤편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 뒤편은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그러니까 북쪽 바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줄 만큼 높게 뒤편은 또 쌓여 있고요. 자, 다시 왼쪽으로 옵니다. 보시면 이쪽 가운데 이제 경계가 있는데 양쪽 두 집 사이에는 담장은 없습니다. 매수하시면 필요하시면 담장 설치해 보시고요. 자, 경계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우리 매물이고요. 방향은 이쪽이 동향입니다. 동향. 이렇게 돼 있고 햇살은 하루 종일 잘 들어와요. 꽃나무들과 앞쪽에 직백나무 이런 나무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 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매물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보셨지만 너무 멋진 곳입니다. 편안해 보이고요. 그죠? 자, 오늘 이
하늘 아래 첫 번째 동네 소개를 시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그 단지가 조성이 잘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컨하우스, 주말하우스 또는 상시주거 이렇게 다들 사용을 하고 계신데 오늘 매물 지금 현재 세컨하우스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매물일지 체크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진출입로가 되겠습니다. 대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올라오는 도로들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만나보실 수 있는 곳 앞쪽 잔디마당으로 쭉 되어 있는 마당 쪽이 보이고요. 그리고 측백나무들이 쭉 옆으로 서 있습니다. 측백나무들이 있고요. 그다음 여기 가운데는 이제 옆집과는 조금 경계를 달리하는 곳입니다. 가운데가 오늘 우리 매물의 경계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그냥 사용들 다들 하고 계시니까 담장이 필요하시면 뭐 치셔도 좋겠습니다만 이대로 그냥 사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요. 자, 그리고 앞쪽 볼까요? 이쪽은 텃밭으로 만들어 두셨는데요. 좀 제대로 만드시면 그죠? 모양은 제대로 나올 듯한데 지금은 그냥 형태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하고 저기 건너편 쪽에.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수도가 있습니다. 수도는요, 두 가지를 이용을 합니다. 광역 상수도와 그리고 마을 지하수. 워낙 뭐 청정 지역이니까 물은 깨끗합니다. 광역 상수도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쪽에도 경계가 모호하죠? 텃밭과 잔디 마당 쪽이. 이것도 쭉 이쁘게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끝자락이에요. 한번 돌아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오, 깔끔하죠? 워낙 그 산세도 좋고요. 탁 트인 곳이다 보니 청정 지역입니다. 말 그대로. 공기가 너무 좋은데요. 이쪽에 이제 요양하러 오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실 때 이런 휴양, 요양, 그 다음에 또 이런 조용히 지낼 만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안승맞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옆에 올 매물 경계 자연석으로 해서 쭉 슥슥 쌓여 있는데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이게 계절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철쭉이 펴 있어요. 네, 철쭉이 착 펴 있습니다. 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요즘 참 날씨가 다들 좀 그렇다 그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궁이가 있습니다. 아궁이 온돌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에 하나 있고 반대편에 하나 또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두 개 다 이렇게 연통이 있어서 밖으로 연결이 쭉 빠져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조금 더 꾸미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하고요. 자, 이쪽 뒤편인데요. 뒤편도 아주 깔끔하죠? 이렇게 보시면 자, 위에 처마 보시죠. 겹처마로 되어 있고요. 관리 상태 상당히 좋죠? 지금 계속 관리를 하셨대요. 한번 벗겨낸 상태에서 또 색을 칠하고 또 오일 스탠도 바르고 해서 문 틀도 그러고요. 전체적으로 목재에다가 다 이렇게 시공을 해놨습니다. 관리 상태는 정말 좋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제 기름 보일러가 있는데요. 난방은 기름 보일러 그리고 아궁이 두 가지 형태로 진행하는데 기름 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을 조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창고처럼 그죠? 조금 바깥에 나와 있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쪽 문은 이제 거실 쪽에 있는 문들입니다. 내부에서 보시면 또 괜찮습니다. 내부에서 보여드리고요. 이쪽은 창고입니다. 창고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농기구라든가 집을 가꾸시는데 필요한 것들 여기 다 넣어두고 계십니다. 뒤편도 좋습니다. 좋네요. 바람을 이제 다 막아주는 거죠. 뒤편이 이렇게 높으니까 바람은 막아주고 또 따뜻하게 햇살은 들어오고 이쪽입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살짝 뒤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죠. 예.
관리 상태 한번 더 보시고요. 나무의 그 어떤 질감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결이 그대로 느껴지고 있고요. 자, 여기 또 아궁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아궁이 방 두 개입니다. 내부에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리고 경계는 이쪽 가운데 쪽으로 쭉 이어지는데, 말씀드렸죠? 펜스 한번 치는 것도 필요하시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올라오면 데크 쪽입니다. 데크 컬러도 그러고요. 아주 화려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데크 면적이 꽤 넓은데요. 전체 한 10여 평이 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10평 정도가 넘을 것 같습니다. 이쪽도 보시죠. 처마 아래쪽에 데크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쪽 테이블에서는 이제 뭐 음식이나 이런 것 들고 나오셔서 식사나 이런 것 다 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쪽에 물 빠짐 편하게 다 될 수 있도록 아래쪽으로 다 깔끔하게 시공을 해 두셨습니다. 이런 것들 다 지금 물 빠짐 다 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쪽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 꼼꼼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내부 들어가서 안내해 드릴 겁니다. 현관문 보셨고요. 그 다음 신발장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톤 자체가 통일이 되어 있죠. 짙은 갈색 계열로 해서 신발장, 뭐 바깥쪽 그 목재들 전체다 이런 컬러를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깔끔하게 바닥 벽지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중문이 있고요. 중문을 통과를 하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위치를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왼쪽에 방이 하나 있죠. 저기가 그 온돌방입니다. 저게 이제 안방은 아니에요. 중간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욕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이제 가족 욕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바로 뒤편에 또 작은 방이 하나 따로 있고요. 그리고 주방 겸 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붙박이장이 하나 있고요. 거실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 겸 안방 데코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데코 타일에 마루 모양의 느낌의 데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하나 저 창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일에 매수하신다 그러면 창호 정도는 한번 교체를 해보시는 것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쪽에 창에다가 바깥쪽에는 이제 목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창호는 한번 교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실 쪽에 별도로 뭐 TV 월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어요. TV나 이런 것들은 아마 이쪽으로 설치를 하시면 되겠고, 또
참고로 이쪽에 벽난로를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벽난로 설치하시면 여기 바로 위에 그 구멍이 있습니다. 연통이 나갈 수 있는 구멍이 이미 그 내놨어요. 그래서 벽지를 발라놨는데 벽난로를 이쪽에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주방 쪽 볼게요. 주방 화이트에 원톤으로 해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그냥 그대로 여기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예. 식탁 자리도 충분하고요. 소파나 뭐 이런 거 놓는 데는 충분합니다. TV를 이쪽에다가 놓도록. 아, 이쪽에 TV 배선이 나와 있군요. 예, 유선 배선이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설치하시면 되겠군요. 예, 설치하시고 소파를 이쪽으로 쫙 이렇게 설치하셔도 되겠군요. 자, 됐죠? 자, 그리고 네,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 이쪽 방부터 좀 보죠. 자, 여기는 황토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궁이가 있던 곳이에요. 면적이 꽤 넓고요. 지금 창을 다 닫아뒀습니다만 여시면 이제 바깥쪽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 황토방 같은 경우는 밑에 바닥 있죠. 바닥에 아래쪽에 황토를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약간 그 뭐랄까요? 이게 평평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그 황토 느낌이 전해지는 듯 하고요. 그리고 벽체 같은 경우도 안쪽에 황토가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다 이제 덧대서 목재를 덧댄 상태에서 지금 도배를 하신 상태라고 하고요. 자, 요렇게 돼 있고요. 자, 다음 또 갑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가족 욕실이 있습니다. 가족 욕실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욕조도 있고요. 괜찮죠? 바닥에는 줄눈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물때 끼지 않도록 되어 있고 관리 상태 괜찮아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방 하나 더 봅니다. 자, 여기가 제일 작은 방인데 여기만 이제 기름 보일러만 돌아갑니다. 안방과 방금 보셨던 그 중간방은 아궁이와 기름 보일러가 같이 돌아가는 거고요. 여긴 말 그대로 그냥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이쪽. 자, 그럼 이쪽하고는 제가 잠시 후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에 거실 쪽에 붙박이장이 있는데요. 붙박이장 어떤 용도인지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창고 용도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공구나 이런 것들도 여기 넣어두고 계시고요. 이대로 사용하셔도 좋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별도의 창고가 바깥에 지금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이쪽을 사용하시는 듯한데요. 매수 후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안방이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 볼게요.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지금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신발장하고 거의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는데도 면적이 꽤 넓죠? 예, 괜찮습니다. 이제 바닥은 역시 데코 타일로 되어 있고요. 여기도 황토 온돌방입니다. 난방은 두 가지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쪽에 안방 욕실인데 안방 욕실도 굉장히 넓네요. 밑에 바닥 줄눈 시공 다 되어 있고요. 네. 이런 문들은 다 이제 목문으로 해서 원목입니다. 원목문으로 다 되어 있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